잡고 아침마당에 출연했었지. 그때 내가 장구를 잡고 나서부터 이제 또다시 탕탄대로를 걷기 시작하는 거야. 장구를 치니까 아침마당에 출연하게 되고 아침마당에서 5연승을 하게 되고. 그때 그 포탄머리 시작? 그래. 그때 내가 영웅이 형을 우와. 이기고. 임영웅? 임영웅 이겼어? 네. 장돌뱅이 가수 이야. 네, 아주. 누가 제일 많이 받았죠? 네, 역시 박서진. 이야. 인형을 이겼어. 우와. 어떤 일 이기는 거야? 무슨? 우와. 최종 집계. 네. 도전 코멘트의 랑중왕 박서진 씨입니다.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예상을 못했어요? 아, 고장났다. 아, 여기 또 이때도 잘 고장나네. 고장났네. 빨리 빨리 오세요. 박서진 사랑아 모든 나의 사랑아 내리 마 온갖 나의 사랑아 어여 내가 간다 그리운 내 곁으로 웃기 전에 더 웃기 전에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와 아침. 와, 서진 씨 봐. 와. 저게 어떤 무대예요? 정확히? 저게 아침마당에서 수요일 코너 도전 꿈의 무대라고. 도전 꿈의 무대. 네, 이렇게 무명 가수분들에게 무대를 열어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5승을 하면 저 당시에는 노래를 줬었어요. 어. 노래를 주셨다고? 네, 홍진영 작곡가 선배님. 아. 그래서 또 앨범을 내게 됐었고 그래서 영웅이 형이 저때 저한테 떨어지고 패자부활전 올라와가지고 왕중왕전에서 만나서 제가 두 번 이기고 영웅이 형 한 번 이기고 아~ 그 뒤로는 이제 무대도 같이 이렇게 행사도 다니고 음반도 같이 내고 근데 둘이 너무 양두산맥이지 뭐 영웅이 형은 백두산이고 저는 인왕산이죠 야, 인왕산. 저 인왕산 좋아해요